오늘은 손과 바다, 시암 절벽이 어우러진 환상의 섬 사랑도 지리산 트레킹을 왔습니다. 통영 사랑도 상도에 길게 뻗은 산줄기 가운데 해발 397.6m의 덩어리가 지리산인데요. 이곳은 지리산이 바라보이는 산이라는 뜻에서 유래하였다고 하며 지리망산이라고도 한답니다. 지리산과 달바이, 가마봉, 연지봉, 옥녀봉 등의 산봉오리를 오르락 내려가며 깎아지를 듯한 바위와 로프를 타고 올라가는 봉오리 90도를 육박하는 아찔한 철계란 또한 이곳의 묘미입니다. 아름다운 자연공간과 푸르른 바다와 함께 산행 갈 수 있어 등산객들이 즐겨 찾는 사랑도의 지리산입니다. 대지에 도착하면요, 배에 도착 시간과 수란버스 시간이 맞지 않기 때문에요, 택시로 옥녀봉 입구로 이동하셔야 합니다. 산행 초입은요, 여러 곳이 있는데 오늘은 금평마을 옥녀봉 입구에서 시작을 합니다. 이것도요, 등산로 빼고는 아주 칙이 완전히 덮어버렸네요. 소위 소나무들이요, 어마어마한 정도로 이쭉 뻗고, 지금까지 옥녀봉까지는 계속되는 아주 깔딱거리입니다. 숨 넘어가네요, 숨 넘어가. 옥녀봉 가기 전에 중간에 조망터가 있는데, 와, 아주 끝내줍니다. 깔딱거기를 지나오니까요, 이제 능선이 좀 나타나서 시원한 바닷바람 맞으면서 조금은 이제 걸을만 하네요. 대왕마에서 올라오신 분도 계시네요. 아, 대왕마 올라온 계단도 만만치 않겠는데요. 옥녀봉 300m입니다. 아, 드디어 옥녀봉 가는 철계단 마의 90도 계단이 지금 나타났습니다. 와, 가마도 옵니다 아주. 갔다 와서 끝이 아니고요, 또 나무 그 계단을 또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도 뒤돌아보니까요, 너무너무 멋집니다. 계단은요, 이제 시작일 따름입니다. 아, 이곳에도 많은 산악회에서 다녀가셨네. 옥녀봉에 도착을 했습니다. 저 멀리요, 저희들이 가야 할 출렁다리하고요, 달바이, 암봉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내려가면 또 얼마나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이거? 출렁다리로 오르는 암봉 계단입니다. 이제는 안전 시설들이 잘 돼 있어가지고요, 사랑도 지리망산 올라가기 아주 좋습니다. 아주 그림 같습니다. 아주 기다시피 올라갑니다. 암릉 대단합니다. 아주 뒤돌아봐도 멋집니다. 아주 그래도 암릉은 안 타고요, 옆으로 돌아가네요.
철렁다리 안전수칙이 있는데요, 건너실 때 뛰거나 난간 올라가서 흔들지 맙시다. 무서우니까. 두 번째 출렁다리 향해서 고! 건너온 첫 번째 출렁다리입니다. 와, 이거 아주 아찔합니다. 아주. 아, 정말 아주 절경입니다. 저기 어떻게 다리를 놨을까요? 감화봉 올라가는 철계단도 아찔하게 좀 설치되어 있습니다. 감화봉을 가려면 저 엄청난 계단을 또 올라가야 됩니다. 그냥 가도 시원찮은데요? 쭉 내려갔다가 어마어마하게 올라가는 거죠. 완전 직접 휘떠내네요. 아유, 진짜 하늘로 터는 문이네요, 완전히. 이것도 완전 유격훈련이네요. 아, 다 올라간 줄 알았더니요? 뒤에 어떡하지? 아니, 또 있습니다. 아. 에이, 철제 계단이요. 인사가 매우 다르고, 미래가 어려우니까요. 노약자나 어린 여성들은, 특히 힘이 약하신 분들은, 통화를 상관해 주시고, 우위의 등산로를 반드시 이용해 주시랍니다. 우위의 등산로 바로 오른쪽에 있네요. 감화봉이 도착을 했습니다. 아, 감화봉. 네, 전망대 왔더니요, 철렁다리가 하늘에 완전히 조망이 되고 있습니다. 멀리 보이는 할바위를 향해서 또 가야 됩니다. 저기도 엄청난 계단들이 기다리고 있네요. 전망대가 또 마련되어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계단입니다. 그래도요, 이제는 이렇게 아무 대척들이 다 나져 있으니까 다행이죠. 옛날에는 약간 롯 하나씩만 있었거든요. 그래도 갔다 왔습니다. 달마봉, 달마봉 계단이 아찔한데 이 앞에서는 자꾸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럼 또 얼마나 올라가야 돼요? 어느 곳에다 카메라를 들어요? 정말 아주 아름다운 그림처럼 나옵니다. 숲길은요, 아주 신선길입니다, 진짜. 아, 이런 또 편길도 나오네요. 대양 삼거리 갈림길에 지금 왔거든요. 저희들은 달바위로 또 출발합니다. 숲길도 나서니까 또 오르막길입니다. 달바위 가는 계단이 나왔습니다. 고, 고다, 고. 무조건. 아, 계단 올라가는데 힘은 들어요. 근데 보이는 조망이 끝내줍니다, 진짜. 달바위 또 유래가 있습니다. 하단부에 있는 동굴 속의 바위가 둥근 모양으로 마치 달처럼 생겼다 하여 마을 사람들에게 달바위라고 불려졌다고 하네요.
구간은요 상당히 좀 위험 구간이거든요. 그래도 안전 시설들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크게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른 분들도 이렇게 가시는데요 크게 위험하지 않으니까요 한번 다녀 가시는 것도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이쪽 지리산 가는 코스는요 전제 그랬던 앞느낌하고는 완전히 다르네요. 풍경암가요 지리산 내지마을 갈림길에 왔거든요. 저희들은 지리산 1.2km 더 타도록 하겠습니다. 지리산 올라가는 마지막 계단인 것 같습니다. 이제 이거 아무리 멈추쳐도 그냥 올라간다. 아, 뒤돌아보니까요 좀 전에 저희들이 걸었던 달바위와 칼바위가 저 한눈에 조망이 되고 있는데요 아찔했던 곳입니다. 진짜 오랜 세월에 상객들이 쌓아올린 돌탑을 지나서요 이렇게 갑니다. 지리산 올라온 것 같습니다. 지리산에 왔습니다. 앞에 수도가 지금 한눈에 좀 조망이 되고 있네요. 하지만요 저희들은 밥 먹고 바로 직진으로 또 이제 하산을 합니다. 내려오니까요 바로 내려오니까 또 표시가 붙어있네요. 앞에 수도도 보이고요 또 저만 끝내줍니다. 이 길 또 모르시고 원쪽으로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남는 아주 은 없이 타고 원을 줍니다. 아주. 저희들은 이제 금북계 방향으로 내려갑니다. 오른쪽으로 하산합니다. 금북계로 내려갑니다. 오른쪽 방향으로요. 보세요. 그래도 표시가 다 돼 있으니까요. 자, 보시고 내려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원까지 걸어놓고 왔습니다. 아주. 내려오기 만만치 않습니다. 내려왔던 길입니다. 여기를 어떻게 올라갔을까요? 여기를 올라가시는 분이 계시던데.